문학을 삶으로 문학박사 선선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의 환생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여행하고 싶은 곳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좋아하고, 그게 여러분의 삶과 전생과 연관이 있는 그런 장소하고, 무의식 중에 내 영혼이 기억하는 장소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기억이라는 베르나르 베르베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런 장소들, 무의식에 연관되는 것들이 참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 도서관 채비독도 회원 여러분 반갑지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지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기억은 다 진실할까요? 이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기억이라는 책은 내 기억은 맞는 기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또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뭐떡 하나 주고 싶고 뭐 하나 해주고 싶고 차비라도 막 빌려주고 싶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냥 스쳤는데 옷깃만 스쳐도 한대딱 때려버리고 싶고 눈만 마주쳐도 딱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기억이라는 책은 그게 전생 몇백 번의 환생을 거쳐서 내가 되었는데 그 거쳐오는 동안 내내 그 사람도 상대하는 사람도 전생에 있잖아요. 그 전생의 기억들 때문에 그냥 스친 사람이 한대 때려버리고 싶고, 그냥 주는 거 없이 믿기도 하고, 그냥 뭔가를 다 퍼주고 싶은 그런 무의식 중에 영혼이 기억을 해서 그렇다라는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책 전체 내용에서 전생, 그리고 후생, 지금 현재의 현생이잖아요. 전생도, 그리고 다음 생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삶을 바꿀 것인가의 열쇠는 현재의 현생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생과 그것도 한 번만 환생한 게 아니라 몇백 번의 환생을 거쳐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니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그런 책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기억이라는 책에는 주인공이 느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팔이라는 체면사에 의해서 전생과 다음 생을 무의식을 타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느네는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이 아틀란티스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개부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개부는 너무너무 평화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러면서도 늘 여유로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확신에 찬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생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애에게는 너무너무 그 사람을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사람을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르네는 힘들 때마다 개부를 만나러, 무의식의 열쇠를 열고 개부를 만나러 아틀란티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르네는 이 개부를 보면서 자기가 천성적으로 배 타는 걸 좋아하고 이쪽 지역에서 나는 포도주가 그렇게 당겼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을 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실제로 한 번도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데 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좋아했던 게 자기의 그런 전생하고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산을 좋아하고 강을 좋아하고 어떤 여행지를 선호하는 곳은 무의식 중에 내 영혼이 기억하는 그런 전생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소름 끼치죠. 근데 반대로 이 르네의 전생 중에 군인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군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고문을 받고 그의 삶은 피폐했고 항상 바닥이었던, 항상 경쟁을 했었던 그런
의식을 르네가 무의식 중에 가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갈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갈등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살짝 풀어주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줄리아 크리스테파라는 학자는 우리의 심리에는 살고 싶은 욕망과 죽고 싶은 욕동이 같이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살고 싶은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삶의 의지와 죽음의 욕동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냥 대충 할까, 완벽하게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환생과 환생을 거듭해 오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전생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항상 안정적인 것과 그리고 열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항상 어쩔 때는 바닥이거나 투쟁하고 그런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기억이라는 책 속에서는 우리의 인간은 그런 무의식 중에 영혼 속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 주인공 르네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계속 그 아틀란티스의 자기의 전생 중에 한 명이었던 개불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 개불하는 사람은 여유롭고 안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 안정된 사람도 결국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투쟁하고 경쟁하고 늘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라는 책 속에는 눈에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떤 아틀란티스에서 살아남는 그거를 눈에가 하기도 하고, 또 현재의 내 삶을 통해서 미래의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르네에게 무의식의 문을 열게 했던 오팔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오팔이라는 여자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팔이라는 여자가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열지 못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자기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팔은 르네와 포도주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무의식의 문을 열쇠를 찾게 되는데, 그 무의식 속의 열쇠는 어린 시절에 냄새 나는 빨간 머리라는 놀림을 받았던 그 기억을 말로 표현을 함으로써 열쇠를 찾게 되는데, 스스로 억압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오팔에게 그렇게 네가 울고 있으려면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울으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은 무의식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냈다, 행복했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팔은 르네와 포도주의 도움으로써 어린 시절에 빨간 머리, 냄새나는 빨간 머리라고 놀림을 받았던 것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무의식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억압된 상처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오팔은 의식과 무의식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힘들었다, 지금도 힘들다, 이렇게 말로만 표현을 할수 있어도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훨씬 넉넉하고 여유로운 아틀란티스라는 그런 환상의 도시에 그런 계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대요. 혼자서도 좋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랑 되게 대수롭지 않게 나 어렸을 때 힘들었다, 나 지금도 힘들다라고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을 생각보다도 상상보다도 훨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 심리나 마음 치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기억에서 이야기로
아주 환상적으로 그렇게 엮어놓았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책은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나 힘들었다, 나 어려웠다, 지금 힘들다. 이렇게 말로 표현만 할수 있어도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우리의 기억의 세계에 좀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억은 말하고 있습니다.